대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제대로 복원해낸다면 우리 고대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.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.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야금이라든지 그건 빼놓을 수 없죠. 그 유물들 속에서 대가야의 철기 문화라든가 순장 문화라든가 토기 문화라든가 하는 다양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취, 문화적 우수성을 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성의하게 발굴되어진 그 순환을 겪은 고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의 우리 손으로 다시 이 금림망릉을 발굴함으로써 대가야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부지가라고 하는, 왜 거부가 거부가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의 무대가 되는 건국 신화인데, 그 신화에 의하면 하늘에서 여섯 개의 알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알이 김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고, 나머지 다섯 알에서 태어난 동자들이 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국 신화입니다. 그 건국신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가야사회의 정체성을 이 작은 방울이 잘 보여준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방울을 건국신화 흙방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흙방울은 705호분의 순장 든들로 보여지는 작은
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. 이 무덤 안에는 한 7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로 생각이 되는데, 따라서 이 흙방울은 아마 저승에 가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이렇게 놀이개를 함께 넣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나이 무덤 옆에다가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대 문화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국가입니다. 삼국에다가 가야 문화가 더 덧붙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K-culture라고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성을 알리는데 이 가야가 크게 하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